학원에는 너무 달랐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이 학원에 좀 못 다녀갔으니까 우리가 다 수업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괜찮은데 그 지금은 온라인도 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태블릿이나 휴대폰에 그 말을 해야 되고 그 학생들에게 좀 똑같은 시간에 좀 말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월급이 네, 월급이 별로 좀 없으셨어요. 지금도 스트레스. 친구랑 만나는 것도 사실 제가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는 편이라서 괜찮습니다. 한 자리라도 집에서 네,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네, 그나마 괜찮았어요.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온라인 수업이 집중돼요?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수업을. 학생들은 이제 수업 들으면서 소리 났거나 커피 마시거나 대면 수업보다는 효과가 좀 줄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없는 게 보다 나아요. 저는 밖에 나갈 때 항균 스프레이를 전신에 뿌리고 고 마스크는 하고 아직 많은 사람이 많은 곳은 안 가려고 특히 실내는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용한 카페에 가고 작은 카페에 가고 왜냐하면 그런 작은 사업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이 좀 많이 안 나가고 그 음식도 어떤 상품을 사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사니까요. 그리고 그런 작은 카페도 보통도 조용하고 또 안전해요. 오히려 약간 체인점보다는 작은 카페나 개인 카페가 오히려 영어가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착하고 마음을 배려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너무 내근 카페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작은 카페를 찾기 좀 힘들지 않고 그 스타벅스보다 보통 커피 더 맛있고 맛있고요. 홍보판 그런 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건물 앞에다가 이제 붙이거나 아니면 문 앞에다가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일곱 개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손 씻기 또는 마스크 착용하기 또는 모임 자제하기 사회 거리 두기 이제 만났을 때 거리 두기 또는 뭐가 있어요? 환기하기 소독하고 환기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그게 있어요? 태국 확진자가 0명 됐을 때 일본에 있었는데 너무 기뻤고 눈물 날 만큼 감동을 받았던 게 기억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회가 깊어요. 약간 그런 대구가 제 저 고향이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기고 있어요? 저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자랑했어요. 갑자기 날이 났다가 이제 진짜 한국 정부 자체가 이제 신속하게 대응책을 세우고 나서 이제 금방 징합이 이제 통제가 잘 되어 있어서 자랑스럽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그 한국 대구 시민이과 시민과 함께 이제 코로나19를 이겼다. 그런 말을 자랑스러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파이를 가게되 고멘나사이. 마에노 생활이 마다 돌아왔다라 한국에서 어떤 것을 했는가 일본에서 어땠는가 それぞれ お話できるかと思います. その時가 来るまで 오타가이 건강에 1일 1일을 大切に 過ごしていけたらなと思います. 在这里的话想跟在国内的朋友家人们说一句其实我在这里一切都好请大家一切放心然后的话现在国内的状况相对比较好一点点但是呢大家也不能掉以轻心
然后，我们在这边也是一起齐心，一起共同努力，把这个新冠病毒给它彻底的打倒，然后克服这个困难。大邱加油，中国加油，韩国加油。 I know that with Corona and COVID, it's very difficult to stay inside and follow the rules. And I know you're all worried. Just remember to wear your masks and keep distance. And very soon everything will turn out all right. So make sure to keep following the rules. I know you want to go outside and go to the beach, but please continue to do your best and it'll all be better soon. I know 2020 is a strange year, but it'll get better soon. So. 우리 함께 극복해요. 대구 파이팅! 파이팅!